라이온즈 TV 팬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!
특정권에서 잘 쳐서 그것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. 말로 찬스가 초반에 두 번 왔는데 첫 번째 말로 찬스를 살렸던 게 이제 두 번째에도 좋은 큰 자신감을 좋은 결과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. 일요일 이제 주말에 팬들도 많이 찾아와 주신 경기에 좀 이길 수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도 또 팀 일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스스로한테 좀 많이 실망했고요. 또 형들이 좀 더운 날씨에 좀 득점 지금 초반부터 좀 잘해줬는데 제가 그걸 바로 공점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한테 좀 많이 화나가지고 좀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내려와서 코치님들이랑 이제 민호 형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좀 새롭게 마음가짐 가진 게 좀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동엽이 이제 3회에도 이제 2타 좀 쳐주고 이제 4회에도 또 2타 좀 쳐줬는데 좀 그런 투수로서 굉장히 좀 고마운 마음에 이제 저도 좀 그렇게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. 상수형이 이제 3회 맞고 이제 바로 내려오자마자 찾아와가지고 특히나 너무 안 맞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냥 좀 맞더라도 과감하게 들어가면 좀 좋게 좋은 결과 있으니까 좀 편하게 좀 자신 있게 그렇게 들어가라 했던 게 좀 오늘 경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날씨가 좀 많이 덥고 지금 팀도 좀 힘겹게 5강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3연승을 했는데 이제. 더 이제 치고 올라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늘어갔던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팬 여러분 이제 더운 날씨에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또 여름은 또 삼성의 계절이니까 좀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좀 큰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